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JHS 모드샵 특집. 네. 제3편. 보스 DS1 신스 드라이브 디럭스와 보스 GE7 매그넘 모드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스 DS1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모디파이 버전이 존재하죠. 뭐 저기 808이 있었다면 보스에는 오디온과 이제 DS1이 그쵸? 있었죠. 네. 뭐 전설의 명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많이 뮬 같은 데서도 중고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킬리 모디라든지. 아, 요즘 킬리 모디 안 하네요. 잘 안 보여요. 네. 다양한 모디파이 버전들이 존재했었고 이 가장 논란이 많았던 모디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DS1이 명기라면 명기잖아요. 왜냐면 안 써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디스토션의 입문, 이 처음 시작하는 열고 들어가는 문과 같은 이펙터이면서 실제로 이 DS1을 가지고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연주자들도 많았고 이 오리지널 리트를 가지고 있는 페달인데 거기다가 왜 돈을 많이 들여서 모디를 하느냐라는 분들도 계셨고 모디를 함으로써 이 DS1이라는 이펙터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방금 쓱 미소가 나온 게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첫 이펙터가 DS1이었네요. 그 어렸을 때 이거 들고 밴드부 한다고 네. 이거 들고 공연장 다니고 그렇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실제로 이 DS1 하나 가지고 이제 처음 밴드를 시작할 때 스쿨밴드 같은 거 하면 커버로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작할 때 제 기억에서도 이 DS1을 가지고 메탈리카를 연주하고 DS1을 가지고 거의 모든 뭐 오아시스도 연주하고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연주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DS1 모디파이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의 질감이라든지 뭐 EQ 등을 많이 모디를 했다면 이 JHS의 모드샵의 DS1 같은 경우는 신스 드라이브예요. 그래서 이 DS1의 많은 주요 구성 요소를 업그레이드하고 크런치 부스트 및 하이게인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3-way 게이트 토글을 추가를 하였고 측면에 3개의 스위치를 추가를 해서 퍼지, 로우파이 오버드라이브, 신스 드로잉, 옥타브 디스토션, 링 모듈레이션 등 다양한 신스 모드를 제공하는 좀 다른 느낌의 모디파이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정말 많이들 보신 어떻게 보면 또 EQ의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GE7 있는데 매그넘 모드입니다. 기존의 보스 GE7을 초저소음 고음질의 그래픽 이퀄라이저로 모디파이한 네. 제품입니다. 낮은 품질의 OPM프를 고품질의 저잡음 칩으로 대체하였으며 사운드의 충만함과 깊이를 더해줄 핵심적인 캐퍼시터를 교체를 네. 하였다라고 하네요. 슬라이더 범위도 증가하여 더 확장된 사운드 세팅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소리를 더 깨끗하게 하거나 집중시키거나 심지어 로우파이 모드로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연주자에게 선사를 한다라고 하네요. 이 GE7 같은 경우도 뭐랄까 예전에는 페달보드 위에서 정말 많이 보였던 그렇습니다. EQ 페달형 EQ잖아요. 근데 이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여기서도 나오지만 고품질의 그래비 EQ다 라고 하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 JHS의 모드샵 손을 거치면서 얼마나 더 변화가 됐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갈게요. 이 DS1의 사운드는 오리지널 DS1 저희가 네. 요즘에 나오는 양산형 DS1이 있기 때문에 요거랑 1:1로도 비교를 해볼 거고요. EQ를 또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두 개를 같이 물렸을 때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JHS의 디스토션을 먼저 DS1을 먼저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그 전에 가격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JHS에서 모디한 이 디스토션은 지금 298,000원이고요. 하이핸드급이네요. 네, 거의 하이핸드죠. 그리고 지금 EQ 같은 경우도 268,000원. 지금 오리지널 DS1이 80,000원입니다. 80,000원. 그러니까 20만원이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네. 그냥. JHS 때문에. 네, 일단 사운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모두 다 12시로 떴습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게, 네. 이거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 심지어 하필 이게 지금 이제 스탠다드고 메이플렉의 블랙이잖아요. 저희 밴드부 친구 중에, 아직도 그 친구 이름이 기억나는데, 박상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형제가 둘 다 이제 친형이랑 기타를 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때 밴더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를 가져왔었어요. 네. 왜냐면 우리 합주곡은 근데 마스터 오브 퍼펙트인데 그래서 내가 기타에 대해서 정말 아직 모르는 거니까 네, 네. 저는 그때 알바는 제 커스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이걸 물려서 쳤는데 그러니까 야, 네 기타 쓰레기야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앞서가 있었죠. 이건 장르가 다른 기타지 딱 했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잭슨 커스텀을 가서 쓰르르 베이비 이렇게 막 차고 내가 그 기타를 보고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네. 지금 갑자기 물리니까 그때 그 기억이 나서 네, 하여튼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제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디스토션을 한번 높여볼게요. 네. 보스는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요즘 미팩터들 보면은 다 소리가 좋잖아요. 솔직히 좋은데 근데 보스 거를 물리는 순간 아니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기타 밴더잖아요. 네. 오히려 나 밴더입니다라고 더 알려주겠군 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지금 이 세팅에서요. 네. 레스폴을 물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레스폴 소리 날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뭐 예전에 좋네요. 네. 예전에 왜 저희 뭐 그런 말 와 아니다. 오늘은 네, 깁슨으로 하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뭐 그 엑조틱의 BB 시리즈 BB 네. 프리앰프나 AC 부스터가 이런 이펙터 너가 뭔 기타 쓰면 상관없어. 그렇죠. 그냥 그 사운드를 그냥 엑조틱 사운드야. 정해준 소리를 써라. 우리 소리 이건데 근데 이제 보스 거는 네 기타 이 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저희가 토글 스위치를 한번 네, 가운데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와우. 그렇죠. 날것 그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토글 스위치를 바꿈으로써 완전히 다른 이펙트의 느낌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 더 높여서 네.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이제 약간 모던해졌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노브를 거의 비슷한 세팅으로 바꿨고요. 이 오리지널
보스의 디스토션 DS1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 이거 더 좋지. 자, 흡사하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저기요. 굉장히 비슷한 질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토그를 바꿨을 때 일단 뭐 레벨 차이가 엄청나죠, 여러분. 그쵸. 그러네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센스 토그를 이용을 해서 또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어 볼 텐데, 가운데로 반칙이죠. 반칙이 뭐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개발을 하다가 야, 이 드라이브 모드만 세 개로 줬을 때 하나는 어차피 오리지널 DS1 사운드고 두 개를 추가를 해줬는데 우리가 2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 신스를 집어넣자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모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조금씩 그 20만 원에 대한 가격이 비밀이 좀 나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한번 G7을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일단은 클린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슬라이더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차이 없네요. 그렇죠. 좀 놀란 게 만지는 느낌은 G7 그대로인데 사운드 자체는 옛날에 이거 물리면 그냥 거지 같은 소리를 했었는데 바로 그냥 톤이 그냥 날아가는 키자마자 그냥 그죠. 바로 날아가는 넥슬라이스 됐었는데 듣기 좋네요. 아우, 이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예요. 근데 이 보스의 G7만큼 사용하기가 또 편한 페달형 EQ가 또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 장점은 그대로 가져오되 사운드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다면 이거 마음에 드는데? 괜찮네요. 네, 이거 마음에 드네요. 근데 반대로 미드를 한번 네. 높여볼까요? 자, 한번 얼만큼 왔는가를 우리가 기대감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건가? 근데 저는 이 모르겠어요. 이 DS1 같은 경우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지만 이 G7 모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훌륭하네요. 이거 진짜 훌륭하네. 이거 왜냐면 일단 그 여러분들도 늘 느끼시면 이게 사실 보기 되게 편하죠. 그렇죠.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이게 뭐 정말 감으로 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내가 잡아내는 이런 것들이 되게 가시성도 좋고. 그렇죠.
좋은데? 이 슬라이더의 범위도 넓혔다고 하기 때문에 컨트롤 할 수 있었던 주파수대를 좀 더 넓힌 제품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더 높아질 수가 있고, 아까도 들어요. 설명을 드렸지만 이 쉽게 보면서 조절을 해놓은 상태에서 발로 밟으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EQ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양질의 사운드를 얻어갈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 개를 섞어서 약간 슈퍼 메탈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 V자로 꺾을까요? 네, V자. V자로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꺾은 상태에서 메탈은 V죠. 네. 드라이브를 개인 양을 많이 주고. 네. 오. 된다는 거죠. 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탈 존이 되었습니다. 와, 정말 근데 좋네요. 좋네요. 괜찮네요. 이거 마음에 드는데. 좋습니다. 제가 이 3시간에 걸쳐서 JHS 모드샵의 제품들을 경험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냐면 정말 명기들이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펙터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연주자 입장에서 정말 잘 파악하고 그 부분들을 정말 잘 보완해내는 제품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G7 같은 경우에 혁신적인 시스템이거든요. 눈으로 보면서 슬라이더를 조절하고 발로 온오프를 하는 이 편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운드적인 손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을 놨던 제품에 인공호흡을 해준 거죠. 네, 아 좋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JHS 모드샵들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제품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이펙터들을 주로 이렇게 모디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오늘 저희가 물론 더 만지면 더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은총 씨가 연주해주신 새드버츄르 하나만으로 이 G7 그리고 이 DS1 모디파이의 엄청난 성능 상상을 느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미 클린톤 들었을 때 알았을 거예요. 마지막 건에 약간 좀 재미를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 기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이 JHS의 모드샵 제품들을 더 소개시켜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3시간 동안 다뤄봤던 JHS 모드샵 정말 재밌었던 시간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